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돌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HUD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중에서 A100S라는 모델인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한 17,000원, 16,000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한번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박스를 개봉하면 HUD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표시창이죠. 표시창이 이렇게 상단에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HUD 표시창과 그리고 OBD2 단자에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선으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그 이 표시창을 이렇게 상단에 올리고 그리고 이 HUD 케이블을 OBD2 단자에, 보통 OBD2 단자는 핸들 아래 부분에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속도계가 표시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자,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같이 보호 필름도 같이 있는데, 이 보호 필름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유리창에서 반사가 될 때 난반사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차 유리가 보통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 표시될 때 상이, 그 숫자 상이 조금 이중으로 겹쳐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해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붙이면, 상대는 붙이면 조금 색깔이 있긴 한데 그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착을 했는데 저는 이 필름은 따로 붙이지 않았고요. 그냥 충분히 그냥 표시창만 있어도 충분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매뉴얼을 보시면, 매뉴얼은 크게 12가지, 13가지 세팅보드가 있는데 속도계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수온을 체크해주는 기능, 그리고 마일과 킬로미터를 전환하는 기능, 그리고 배터리 전압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이상이 있으면 이제 체크등이 뜹니다. 체크등이 뜨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경고 음으로 여러가지 수온이 높다거나 설정한 수온보다 높다거나 또는 가속을 했다거나 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경고음도 뜨고,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런 아이콘이 뜨면서 차량에 대한 그런 이상이 있다는 걸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 대비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장착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그리고 주행하면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핸들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퓨즈 박스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고 이게 퓨즈 정성 박스라고 퓨즈 단자함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ODB 단자에 이미 지금 블루투스 모듈을 끼워져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투스 2구 연장 케이블을 구매하셔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당장 사용 안 하시는 장착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제거를 하고 이 ODB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ODB 단자가 보통은 이렇게 꼽혀 있죠. 요쪽 부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일부러 빼놓은 상태고요. 굳이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빼실 필요가 없고 HD 사시면 들어있는 케이블을 그냥 ODB 단자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딱 규격이 맞게 나와요.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자를 케이블 타이 등으로 고정을 좀 해주시고, 이 케이블을 상단까지 올려서 그 여기에 지금 표시창에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깔끔하게 하려면 일단 저기 유리창 하단으로 해가지고 틈으로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이 옆으로 A필러 쪽을 빼서 그 ODB 단자가 있는 이쪽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웨더 스트랩이 있는데 이 스트랩을 손을 당기시면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당기시면 빠지니까 이걸 빼놓고, 여기 틈이 있죠. 보통 차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 A필러가 있고 홈이 있는데 요 홈으로 이 케이블을 넣으시면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빼기가 힘드니까 여기 판넬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제거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오디브 단자에서 갭을 제거하고, 오디브 단자에서 갭을 제거하고, 이쪽을 옆으로 빼서 에이필라 쪽으로 쭉 가서 멀리 여기서 지금 에이필러를 빼주셔도 됩니다. 빼주셔도 이제 안쪽으로 넣기가 좀 수월하니까 저는 에이필러를 빼서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에이필러를 살짝 당겨서 이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간격이 약간 생길 때그 사이로 지금 케이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 정도에서 지금 보시면 이 몰딩 사이로 이쪽으로 돌아서 밑으로 왔어요. 이 사이에 지금 배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 사이에 배선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시면 되고요. 차종마다 에이필러가 그냥 빠진 차들도 있고, 이게 소렌토 신형 같이 키가 맞물려 가지고 끝까지 안 당겨진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키를 빼야 되는데 빼기가 힘드니까 인터넷으로 참조하시면 빼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선전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작동을 테스트 해 보시면 되는데,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